또 함께 밝혔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않는 남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남자. 엄지원 씨를 그토록 기다리게 한 그분을 한밤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엄지원 씨 소속사와 그분의 사무실까지는 불과 800m 거리.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하네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님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요. 예, 소식 때문에. 저분이 바로 엄지원 씨의 남자 건축가 오용옥 씨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올해 37 엄지원 씨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오영욱 씨. 실명 오기서로 불리니 건축가로 건축가계 엄친아라고 하는데요. 현재 디자인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축 분야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발표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오영욱 씨 연애 수필집 청혼을 발표하면서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나만의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오영욱 씨. 책 내용 중에는 엄지원 씨에게 간접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 Will you marry me? 이거 완전 청혼이네요, 프로포즈. 게다가 한혜진 씨 결혼식에서 부케까지 받은 엄지원 씨. 많은 분들께서 그날 부케를 받아서 결혼 임박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로 한혜진 씨랑 절친이어서 부케를 받게 됐고 아주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원 씨 좋은 소식 있으면 한밤에 꼭 연락주세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김주혁, 김규리 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지난해 두 사람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작년 9월 김주혁, 김규리 씨는 극중 연인관계에서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열애 이후 두 사람은 달달한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함께 다녀오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 부러움을 샀는데요. 하지만 열애 사진을 밝힌 지 10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규리 씨 측은 각자의 활동 때문에 1월부터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모든 촬영 때문에 바쁘게 촬영하시다 자연스럽게 이제 자주 못 만나시고 하시다 보니 후원해주셔서 최근에 결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작품 활동하는 거 응원하시면서 네,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양측 모두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행복했어. 김주혁, 김규리 씨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요. 자, 다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병헌과 똑같은 남자 이종석의 다리 기럭지 쌍박TV 바로 이번 주 화제의 키워드인데요. 치킨밤에서 추적했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개그맨 김준현 씨의 묵직한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이병헌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한 광고. 단언컨대 메탈은 이병헌 씨만 가능할 줄 알았던 명대사. 김준현 씨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재탄생됐습니다. 사실은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를 패러디를 처음엔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병헌 씨를 광고 모델로 쓰기에는 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먹방 트렌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 모델. 김준현 씨가 굉장히 그 연기도 훌륭히 잘하셨고요. 그 먹는 연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국내 최고입니다. 완벽한 패러디를 위해 동일한 장소, 의상, 영상 구도, 거기에 현장에 남은 물기까지 똑같이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병헌 씨에게 안기는 장면 중 뒷모습만 출연했던 여자 모델까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두 남자를 모두 하신 그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김준현 선배님께서 이병헌 선배님을 패러디한다고 들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병헌 선배님은 뭔가 착 안겨서 모든 걸 놓은 여자.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은 반대로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바둥바둥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겼을 때는 좀 딱딱했어요. 딱딱한데 부드러운. 자, 그렇다면 김준현 씨는 어땠을까요? 말랑말랑하고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 아무래도 김준현 선배님은 먹는 광고실 테고
이병헌 선배님?